자체가 보시면 캐넨과 라이즈 이런 게 있는데 캐넨과 라이즈는 어쨌든 한타할 때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뒤를 보면서 달려가거나 뭐 순간이동하는 챔피언 아니거든요. 앞으로 달려나가 무슨 얘기냐. 카시가 굉장히 좋아해요. 앞으로 달려가는 챔피언들은 째려보면 되니까. 네, 앞에 눈에서 비만 딱 멈춰지니까 크레센더도 있고 카시 궁도 있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는 상황 됐고 앞으로 나온다 해도 리시니 한번 차내고 픽 자체가 애초에 한타가 훈수 정도에 좋았고 한타의 그 바탕은 2대1을 잘 수행해낸 카시오페아가 정말 팀을 캐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경기였어요. 네, 확실히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약간 처음부터 뱀픽에서부터 약간 좀 의식을 했다고 봐요. 제두이랑 쉔, 카직스 이런 거 자체를 애시당초 벤을 통해서 네 그렇게 해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뱀픽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득을 많이 취해갖고 해서 경기를 또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었죠. 네. 네. 다음 경기가 이제 3경기인데 이게 좀 사실은 픽 단계부터 많이 의아했던 경기고 경기 끝나고도 그 의아함이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네. 뭐 관련된 거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픽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애니가 먼저 나오면서 그렇죠. 트레이스의 탑애니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 선수가 베이가를 뽑으면서 애니, 리신, 베이가 바루스, 소나가 픽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케이티 루서비는 쉔, 자크, 제이스, 케이틀린, 룰루가 픽이 됐죠. 이번 경기 역시나 대세 픽 때 훈수 좋은 날에 정말 뭔가 특이한 픽. 올드하다는 느낌도 좀 네. 있고요. 이게 몸이 네. 좀 약한 챔피언들 많이 고르면서 네. 특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카직스 제드 같이는 안살령 챔프를 일단 먼저 배를 하고선 좀 들어갔었거든요. 네. 특이한 픽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 컨셉이 예상되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근데 베이가에서 그렇죠. 그 어떤 장점도 예상을 할 수가 없었고 상대가 제이스인데 베이가를 픽했다는 건 궁극기 시너지도 바라볼 수 없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확실히 일단 이렇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네. 경기 화면 보시면서 남은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3경기입니다. 네. 굉장히 앞에 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자세한 부분은 저희는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0원 주고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보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의도한 편집입니다. 네. 굉장히 뒤늦게 그 트레이스 선수가 탑을 굉장히 오래 걸어갔어요. 제 기억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그 결과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트레이스 애니가 X누르시죠. 네. 트레이스 애니가 이쪽으로 등장을 하면서 지금 그 위쪽에 있는 썸데이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스턴 걸고 잡겠다. 여기서 썸데이 깜짝 놀랐죠. 아니 여기 왜 애니가 그것도 이미 훌라후프를 두르고 있는 애니가 왜 그렇죠. 있는 그렇죠. 계획을 봐요 지금 계획을. 그 결과 여기 쉔 이 타이밍에 생존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전멸까지 빠졌고 깔끔하게 버블을 먹게 됐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모든 게 계산된 어떤 그 일렉갱이나 이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그때 던진 한 수가 아니었나 싶었던 게 그렇게까지 그 한 킬을 노리고 하기에는 동선 낭비가 너무 크고요. CS 손해라든지 경험치 손해를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이거는 확실히 좀 어떤 적의 라인에 억지로 맞춰가다가 얻어걸린 듯한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리신이 오랫동안 커버를 하고 있었고요. 네. 뭐 지금 타워 딱 체력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은 베가가 2대1로 버티기 좋은 챔프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절대 네. 라인 클리어한데요. 네. 애초에 라인전을 최대한 오래 하면서 파밍을 해야지 세지는 챔프기도 하고 이런 그 AP 딜러에게 센 거지 이런 AD 케이틀린 같은 챔프를 상대로 뭘 해볼 수가 없는 챔프다 보니까는 타워 손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현재 CS만 체크해보더라도 21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액토니 선수 커버를 맞고 이따가 또 여기서도 오지러 너무 얻어맞다 보니까는 지평선 타이밍도 못 잡고 그렇죠. 허무하게 이렇게 죽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스 선수가 생각한 탑애니는 그거예요. 일종의 캐넨. 캐넨이 단점 중 하나라면은 최근에 리신 카운터처럼 캐넨 본체를 차내게 되면은 장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썸데이 그 트레이스 선수는 생각을 바꿔서 애니가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는 애니를 캐넨처럼 초반에는 도란건 같은 거 섞어서 하이브리드로 평타 견제하면서 나는 CS를 챙겨 먹고 나중에는 티버를 딜링용이라는 개념보다는 아군을 살린다든가 이런 네. 어떤 장판형 스턴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이었고 실제 솔랭에서 이때 트레이스 선수가 애니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경계도 도입을 했었고 뭔가 풀리는 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나 탱커 챔피언이 저렇게 득실득실한 것들을 상대로는 애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좀 그 확인이 되었죠. 네, 초반 라인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네. 이것까지는 리신이 네. QRQ까지 쓰면서 마무리를 했으나 저 기억을 했던 게 리신이 6렙이라는 게 그렇죠.
아, 굉장히 빨리 좀 찍었죠. 네. 저게 빨리 찍은 것 자체가 초반에 킬 먹은 것과 애니가 늦게 오면서 리신이 경험치 먹은 거. 네. 근데 그거를 다 갖다 붙이기에는 그거는 너무 임놀이다. 저희 생각은 이제 그랬던 거고요. 네, 미드 타워 뚫렸기 때문에 이런 긴킹이 뭐 대처할 방법도 없었고 지금 류선수한테 데미지도 반도 안 들어, 고작 반 들어갔죠. 애초에 베이가가 저런 식으로 순간이동기인 챔피언이 약하죠? 네. 네. 지금도 보면은 정말 슬프죠. 이럴 때 나는 뭘 해야 하오? 전멸까지는 들어와서. 네. 하지만 전멸 쓰면 빠져나갔지만. 네, 결국 점화 때문에 그렇죠. 티버까지 썼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2차까지 계속 다이브 당합니다. 훈 선수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네. 아, 오늘 피미를 여러 번 죽고. 네. 훈 여러 번 죽고. 그렇네요. 애니는 아이템 당겨 쓰기로는 가장 그... 네. 영원방패 둘러보지만 지금 이제 얘기가 너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네. 네. 처음에 그 쉐니 그 원기복의 구슬 막 3개까지 사면서 네. 라인 자서 아빠가 좀 많이 느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만만해지죠. 사건의 지평선 잘 썼고 지금 구도 자체가 챔프 셋이 다 제이스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죠. 네, 4명까지 왔고 깔끔하게 끊어내고 뒤쪽에 이제 추격하는 KT 그렇죠. 피와 여기서 이제 좀 그 숫자를 믿고 싸웠던 감이 있고 엑토시 선수가 정말 잘해준 거는 케이틴을 타고 쉐니 넘어왔는데 그걸 보자마자 바로 전장 이탈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색 선종이 이제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기서 딜을 못 뽑아냈다는 거죠. 그 결과 교전이 길어졌고 이렇게 혼수 좋은 날이 반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번 토너에서 굉장히 잘 들어갔죠. 4명 모두 맞춰줬고 네, 그리고 액토신 이걸 또 살아가고요. 이거는 이번 교전은 진짜 누가 뭐래도 액토신 원맨쇼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원맨쇼가 맞죠. 다른 챔피언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은 네. 굉장히 그 상식적인 움직임 외에는 딱히 별거 없고요. 액토신만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빠졌다가 이니스를 다시 걸었는데 여기서 되게 위기였어요 사실은. 네. 이렇게 둘이 자크한테 딜이 풀딜 들어가고 케이트린 룰러까지 여기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액토신 선수가 여기서 정확하게 케이틴을 보자마자 잘로 바로 차냅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앞쪽에서 어그로를 좀 끌어주고요. 그것도 전멸까지 쓰면서 들어가서 차냈죠. 네. 여기서도 스톰가를 했지만 갈까 말까 망설여. 액토신만 보겠습니다. 액토신만. 여기서 폭풍 무력화로 슬로우 걸어주고 또 슬쩍 빠졌다가 다시 어그로 뜬 뒤 여기를 와드방으로 이걸 또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그동안에 자크가 여기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를 결국 또 살아가는 액토신의 슈퍼 리신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네, 이건 뭐 애니의 소나에 저런 그 여기니 씨가 굉장히 훌륭한 챔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은 계속해서 류가 계속해서 전단 마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데미지링 하기가 좀 되게 힘든 포지션이었고 또 쉐노고요. 싸움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저는 그 훈중나 칭찬하고 싶은 게 네. 쉔의 전멸 도발 전멸을 애니가 전멸을 피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와중에 소나 노린 것도 소나가 다 한번 전멸 잘 쓰면서 피했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 볼까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유행하면서 분석을 아예 실제 실험을 하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천천히 해서 보겠습니다. 쉔이 도발을 쓰고요. 네. 도발을 썼죠. 그리고 나서 전멸을 씁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쉔이 여기까지 그 이미 도발을 썼다 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멸로 뛰어넘고 일로 발로 쉔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는 도발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었는데 도발이 이렇게 길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도발 플래시는 모든 스킬을 끊어버리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쉔 같은 경우도 그래서 궁 써놓고 뭐 전멸 이렇게 쓰다가 궁이 아예 날아가는 게 취소되고 막 이런 경우도 네. 있잖아요. 취소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발 자체가 일종의 쉔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쉔한테 부딪힌 챔프들이 나를 향해 때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어떤 버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쉔이 순간적으로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쳐도 그 마지막 타이밍에는 주변 인적들이 도발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버프 형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구간에 맞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도착했을 때 있는 네. 챔피언은 무조건 그 도발이 걸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멸 도발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죠. 아, 도발 전멸이 무서운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전멸 도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리로 전멸을 쓴 다음에 도발을 하게 되면은 이 도발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챔프들이 이렇게 피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도발을 이렇게 쓰다가 전멸로 적 챔프 있는 위치 근처에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전멸을. 그렇게 되면 그 주위로 그 도발이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강력한 스킬이고 응용하면 어떤 것도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훈수 좋은 날이 역으로 그 이니시를 거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쉔이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도발을 이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썼다가 상태를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파가 그 급성장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네. 도발을 이렇게 쓴 다음에 전멸을 뒤로 씁니다. 그렇죠. 그래도 네. 도발이 걸립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런 식의 연계도 가능하다는 거. 네, 각을 또 약간 삐뚤어서 가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써놓고 전멸을 일로 써서 여기다 도발을 거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죠. 기억자며 뭐 그런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아까 강키가 칭찬한 것은 트레이스 같은 경우가 빠르게 반응을 해서 이걸 제대로 안 맞았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긴 했습니다만 결과는 뭐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톤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들어가긴 했는데. 네. 애초에 이때는 그 차이가 좀 많이 네. 나는 글로벌 골드 차이는 크게 안 난다 쳐도 이게 조합의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베이가 뭘 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니죠? 네. 일방적으로 혼수전을 밀릴 수밖에 없었죠. 이번엔 좀 시간이 그 다음에 약간 흐른 다음이에요. 재정비 네. 후에 드래곤 앞의 모습입니다. 김세선 이미씨 아주 깔끔하게. 네. 없죠? 없어요. 네. 이게 아까 그 강키 해설이 잘 짚어주신 것처럼 카시오페아처럼 적을 그 근접 못하게 하는 용도로 생각하기에는 사건의 지평선은 너무 투자 가치가 큰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됩니다. 진입할 공간 자체를 여기밖에 없게 만들어가지고 아군을 지킨다라는 개념. 그런 개념도 있긴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성공이 돼야 돼. 미스테리 서클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네. 왜냐면 화력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스코어 류 마파는 그냥 이쪽에서 트레스 액토시만 때리면 되거든요. 그 결과 인색이 여기서 혼자 담아내서 빠지고 여기서 챔프가 삭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액토신에 여기서 또 슈퍼플레이 덕분에 상대적으로 챔프들이 튕겨나가면서 네. 갑자기 훈수 좋은 날이 어느 정도 추격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뭐 또 이렇게 미스터리 서클이 발동되면서 추가 이득은 보진 못했지만은 방금도 액토신의 슈퍼 세이브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예. 네. 이런 거 왜? 아 죄송합니다. 훈 스페셜인가요? 예 아니 사심이 좀 섞여가지고 네. 아, 귀엽잖아요. 야, 차내고요. 멋있어요. 하지만 전멸을 뽑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한 방을 노렸죠. 하지만 인생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테이스까지 죽으면서 애초에 세팅이 애니가 에이피아 높은 세팅이 아니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가요. 훈그람이 다음은 좀 더 신중하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굉장히 잘 들어가긴 좀 약간 뭐 한 번 약간 늦는다는 느낌도 계속 있었고 수세에 좀 몰리다 보니까 네. 여기서도 네. 안 맞았죠 결과적으로. 네. 테두리에 있어야 스턴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훈그람이 다시 한번 볼까요 명장면. 마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서 전멸로 이렇게 네. 깔끔하게 빠지죠. 그리고 실제 지금 화면은 안 잡혔습니다만 그 룰루 체력 보시면 되거든요. 네. 안 아파요. 베이가 군까지 맞는데 체력이 반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 정도 칼진은 안 쓰고요. 네, 베이가가 왜냐면은 딜템이 없어요 제대로. 이게 아마 대파까지 쓰고 네, 네. 대파 쓴 딜이 이거라는 게 함정이죠. 네. 문제는 시간이 이미 28분이었다는 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되게 불편하네요. 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뭐 이렇게 선수들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조용히 있으려고요 이제. 네. 아 멋진 첸자크의 이니시까지. 아 되게 둬야죠. 서렌이 이렇게 네. 나오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제 벤픽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이긴 했는데 좀 아쉽게도 네. 네. 뭐가 좀 되려다가만 느낌의 그런 네. 기기였고요. 네. 초반은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 조합의 문제였던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요즘엔 또 그런 메타라고 하잖아. 이 뭐 장판 메타, 체력 메타가 있으면 요즘엔 또 스노우볼 메타라고 해서 한번 이제 선수를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뱀프부터 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 조그만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이제는 선수들이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해야 되죠. 그 뭐라고 하죠? 피지컬 같은 게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한번 굴리기 시작하면 되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중반부터 삐끗삐끗하게 시작하더니 후반까지 약간 좀 안타까운 경기를 좀 보셨네요. 하나 더 준비해 놓은 게 홍준호 날 대 KTB에 또 경기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고 1부 끊고 가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4경기고요. 네. 중간에 보시다가 끊으셔야 돼요. 왜냐면 4경기는 제가 조금 많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넘기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랑이 좋겠군. 이번엔 다시 강캐에게 넘겨서. 네. 파랑이 좋겠군이 등장한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 얘기 들먹이면 항상 이제 만화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한번 그 되감기 뭐 일시정지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서 과연 슬로우. 만화가 있나 없나. 그렇죠.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그 자르반이 갱킹을 온 장면이거든요. 이제 보시면 자르반 여기 있고 니시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씩 교환해서 갱킹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텀 라인 골카 깔끔하게 들어가죠. 큐까지 들어가고 레드가 있는 자르반이나 아프긴 진짜 아프거든요. 하지만 잘 밀쳐내면서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할 거예요. 대신 탑에서 이득을 취해가는 사실 갱홍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레넥톤 쪽이 레넥톤이 아니라 카직스보다는 특패 쪽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전에 어떤 체력 관리나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키를 놓치고 오히려 키를 준 모습이었죠. 그리고 애초에 특패 스펠이 보시면 유체화랑 전멸이에요. 네. 네, 갱킹 홍화에 굉장히 어려운 스펠이고 그것 때문에 더 빨리 포기한 것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처음에는 트레이 선수가 생각하는 생각은 뭐냐? 아, 우리 편 뭐하지? 왜냐면은 나는 상대전 걸러 우리 내 쪽에 왔고 우정 걸러 바텀에 갔는데 나만 손해를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 이상. 그렇죠. 거기다 심지어 CS도 그렇죠. 아니 아니요. 이게 뭐 네. 어쨌든 굉장히 그 무게감 있는 프로그램 아니니까 가볍게 얘기 열심히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스트레스 받을 거란 말이죠. 지금 뭔가 그 단연간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지금 이거 아니 저는 정말 공감이 돼요. 거 아닙니까 지금 죽으면서 아 왜 나만 죽지 아 네. 게임이 이상한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거예요. 네. 동그라미의 개수를 보면 감정이 느껴지죠. 네. 분명히 그런 생각 할 겁니다. 켜켜이 쌓인 그 켜켜 묵은 감정.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스펠을 보고 아 전멸 유치하네 대신 한타 때 뭔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위안을 삼는 네. 그런 루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정석이에요 이런 게. 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미드는 이제 또 바로스와 자이라보다는 룰루, KT 역시 푸시가 빠르기 때문에 꾸준히 압박해주고 있고요. 이 와중에 휘강풀이 맞춘 마파 선수 보호막까지 받았죠. 막 썼지만 자르반 홍 안 되고요. 네. 뭐 미드와 본라인의 차이라면 미드가 좀 그 뭐라 그러죠? 폭이 넓고 부시가 없기 때문에 네. 자이라 쪽이 스킬샷 맞추는 게 본라인보다 오히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미드에서 만난 것 자체가 흥수 좋은 날의 보트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보시면은 6레벨 찍었지만 애초에 체력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잡아내고 하지만 여기서 날아온 이거는 낚시를 잘했다기보단 제가 볼 때 이건 실수인 게 특패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프로 선수는 이상. 근데 특패를 까먹고 이렇게 갱을 왔다가 역갱을 당한다는 것은 방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혹은 아니면, 블루카드를 노렸든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무난하게 골카를 뽑으면서 네. 성공을 네. 해냈죠. 이 와중에 또 굉장히 잘한 건 KT 바텀 가서 바텀 커버하고 있고요. 네. 미드는 푸시가 좋은, 서포트 중에 푸시가 제일 좋아요, 룰루가. 네네네. 룰루가 미드 봐주고 있고요. 특패의 구멍을 잘 메꿔주고 있죠. 자, 이 장면은 그냥 단순한 2대2지만 여기서 특패가 집에 갔고 네. 이게 이제 경기 중에서도 지적했던 썬데이 선수가 뭔가 이날 컨디션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게 다시 앞으로 돌려서 볼까요? 네. 보면은 이게 예, 여기서 이미 자르반한테 기찬각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인색은 저 위로 빠진 상황이었는데 이걸요 간단하게 보면 얘가 원딜이고 얘가 서폿이에요. 그렇죠. 멘붕사는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궁극기인 줄 알았는데 궁극기 아니었고요. 네. 모션이었고 이게 진짜 멘붕단은 가장 기본적인 솔로 랭크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 중 하나예요. 와드바로 가는데 죽는 경우 혹은 딴 데 가는데 죽는 경우. 네, 이거는 근데 뭐 그렇게 간 인색 선수의 실수라기보다는 말하고 갔겠죠. 네. 그리고 말 안 하고 갔어도 이미 걸어진 거 봤으면 빠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썬데이 선수 미스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두 번 에어본은 또 전멸로 따라가서 잡아냈고요.
와드 하나까지 공짜. 아, 저 장면 때 이제 이색 선수의 머릿속에는 아, 상면이 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보고 싶다. 네, 네, 보고 싶다. 보고 싶습니다, 그분. 아, 네, 여기서 근데 어차피 죽을 걸 알고 끝까지 노려요. 네, 네, 이건 정말 잡아들이고. 좋은 플레이였죠. 네. 4인 바텀이었는데 이득을 어쨌든 한번 가져가는 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맞고요. 어차피 딴 데 구멍이 생기니까요. 그러는 동안 이어서 이제 미드를 압박을 넣어요. 여기서도 이건 진짜 운이 좋았다고 할까? 어쨌든 그 사이에 골카 사건이 나왔어요. 네, 딱 깔끔하게 나왔죠. 네. 쳐내고 클라스가 보이네요. 뭐. 전멸 쓰면서 전멸 골드카드 들어갔는데 혼선수도 잘한 거 힘 없는 뿌리 예측을 하고 뒤로 빠지긴 했는데 이게 옆은 좁은데 세로로 의외로 길어요. 야, 굉장히 길죠. 예, 저게 잘 들어갑니다. 저렇게. 네네. 미드 타워 체력 굉장히 조금 남은 상태고요. 서로 뭐 잘 맞받아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편집하다 보니 이제 골카 위주로 나왔죠. 되게 없다네. 깔끔하게 골카. 그러니까 뭐 전면 없는 콜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깔끔하게 네. 잡아낸 별로 뭐 그 그냥 기본적인 플레이인데 그걸 놓치지 않은 게 좋은 네. 플레이였죠. 이 사이에 투페는 미드 밀면서 시합하고 있다가 날아와요. 날아온 위치가 위쪽으로 날아왔죠? 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저 궁이 빗나갔어요. 네네네. 결과 액토신이 이렇게 과감하게 이니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아, 이게 너무 좋았죠. 훈손수가 네. 잘한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위로 올라가면서 바로 저 궁이 빗나고 이게 이때 인색이 위쪽으로 어그로 끌려서 여기서 뭐 발로 차준다는 부분이 해주지 못했어요. 음파와 스킬을 이미 위로 썼었죠, 트페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 정말 내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썬데이 선수 제이스가 굉장히 그 요즘에 메타에 맞지 않은 플레이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보여줬죠. 제이스 플레이 잘 하지 못했어요. 네. 게임 내내. 음사가 많이 나왔고. 존재감이 인색이었죠. 네. 강제 인식을 많이 당했고요. 이 장면이 진짜 멋있죠. 기창이 딱 끝자락에서 대결편까지 들어가면서 네. 마치 그 하나의 스킬을 쓰는 듯한 멋진 모습. 또 골카도 그 와중에도 적중을 잘 해줬고요. 네. 이날만큼은 진짜 액토신의 날이었습니다. 네. 이때 액토신 선수 아이템이 엄청 끔찍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5킬 1데스 6어시에요 지금. 그렇죠. 플래시 골카가 잡아 넣어주면서 잡아내고요. 이제 그 훈 선수가 자꾸 이제 전멸을 마음대로 막 쓴다는 느낌이 왜 드냐면은 스펠 하나가 유체화예요. 네네. 한타 때는 자신의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욕심을 부렸다가 그렇죠. 여기서 좀 크게 말리는 던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이런 경우에는 잠깐만 여기서 훈수 중단에 손을 좀 많이 봤어요. 너무 욕심을 냈죠. 네. 여기서 이 장면만 없었다면은 훈수 중단에 무난하게 이길 사이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분석한 거 보시는 분들은 다 혼수전날 그냥 이겼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함정 카드라는 거 쫓아오고 네. 이때가 정말 컸죠. 여기서 한번 패배한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손해 계속 발생했고 네. 애초에 자르반이 아무리 흥해봤자 자르반은 꾸준히 딜템을 올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나중엔 방템을 간단 말이죠. 어쨌든 캐리적인 한계가 있고 여기서는 혼자 이렇게 너무 먼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여기 사실 그 프라미 선수가 못한 플레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네. 이 와중에 그 스코 선수의 오징어라고 하죠. 궁극기가 네. 맞은 네. 그 스킬샷 하나가 이 상황을 만든 거였어요. 그래도 일단 인생을 잡아냈고 네. 네 바루스가 근데 바로를 대신 잡았어요. 여기서 네. 이 바루스가 마무리를 못하게 됐으면 오히려 그 손해를 엄청 많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체력 낮은 상황에도 침착하게 케이트로스터비가 잘 마무리를 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훈 선수가 네. 이거 보너스 영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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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카직스가 키를 좀 많이 먹어가면서 노란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 그리고 제이스 딜 진짜 저게 란두인 나온 그 자이큰 자르반한테 딜이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란두인도 썼죠. 레넥톤조차도 예, 버티지 못하죠. 브라마나 딜이 이제 물댐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상관 안 할 정도로 딜이 잘 나오죠. 인색 선수의 발차기 한 방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바루스가 멀기 때문에 또 살아가고요 그 와중에 네 어쨌든 바루스가 굉장히 멀었거든요. 바루스가 집이었어요. 네네 지금 내려오는 길이었고 이제 합류는 했지만 어쨌든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모습이죠. 네 무라마나는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제이스가 좀 제이스의 열기가 식어갈 때쯤에 무라마나가 나오면서 제이스 다시 떴거든요. 네. 이 장면이 사실은 좀 네네. 어이없는 장면이었죠. 이 사실 이쪽에 시야가 없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맞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끄는 건 맞는데 아까 물리는 타이밍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였다고 보기엔 정지해놓고 미니맵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설계였으면은 이런 식의 무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이스의 무빙 자체가 지금 방향 자체도 약간 이 그 위쪽이죠? 위쪽으로 네.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적이 있는 걸 완벽하게 막 알고서 어떤 그 설계를 했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실수로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주워먹었다는 느낌이 강하죠, 이거는. 사실 시야 조금 봐도 이쪽에만 시야가 있고요. 네. 여기 쪽에 시야가 하나도 없기 아예 때문에 없죠. 아예 없어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게 꼴랑 자르바 하나밖에 없고 바론도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있을 이유도 없고요. 상대 팀이. 아마 성대 선수가 생각한 거는 상대가 블루니까 블루 먹을 거라는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틀린 판단이었고 네. 이쪽으로 라인 관리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쪽으로 내려간 판단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었죠. 이거 그냥 적이 아예 블루에 없을 거야 블루 먹어야 징밖에 안 되는 게 그렇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지금 뭐 가속관문이랑 전개 폭발 다 쿨이 있었어요. 한번 날려보고 들어갔어요. 네, 그냥 날려봤어도 네.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네, 이거는 네. 진짜 그냥 순간적으로 좀 긴장의 끈을 놓친 게 아닌가. 한타 대패할 뻔했지만 어쨌든 네. 카지스가 아까 그 바론 앞에서 먹은 킬 때문에 성장을 잘했단 말이죠. 방금 이렇게 그냥 아래로 원래 블루 위치에 뒀었죠. 트랜스의 화면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지금은 결과는 해피했다는 거. 네. 너무 잘 커서 류가 카지스가 이런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챔피언 아무리 말려도 저렇게 킬 두세 개만 먹으면 다시 재계도에 올라와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관뚜껑 열려고 하고 있죠, 카지스는. 네. 네. 그 얘기도 잠시 후에 또 2부에 또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 지금한테 상관없겠네요. 슬프죠. 네. 일단 PVE에서는 이제 네. 점프 중에 W가 안 나가는 걸로 네. 네. 근데 애초에 점프에 W가 안 나가는 거랑 상관없이도 네, 화면 네네. 넘겨주세요. 카지스 패스티즘의 핵심은 뭐냐면 공허의 가시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안 묻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위협에 AP 데미지, 마법 데미지가 묻어나기 때문에 카지스가 9레벨부터 그 미니언들이 원컴이 되면서 엄청나게 그 더티 파밍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패치를 통해서 진화를 하게 되면은 데미지는 안 들어가도 슬로우는 보이지 않는 위협과 상관없이 무조건 묻어나가게 되긴 됐습니다만 카직스의 핵심은 사실은 슬로우가 아니라 딜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카직스는 이번 패치가 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심지어 점프 중에 다른 스킬도 안 나간다면은 뭔가 한참 일단 저도 PVE를 들어가서 해본 게 아니고 스샷만 네. 확인을 했는데요. 그 다른 스킬은 있잖아요. W가 아예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약간 어둡게 나오는 거 있죠 아이콘이. 네. 일단은 지금은 그런 걸로. 아무래도 이제 너프도 아니다 이제 말들이 좀 많은데 너프예요. 너프인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큰 너프니까 완전 못질이냐 네. 아니면 네. 뛰쳐나올 수 있냐 그렇죠. 그게 뭐 제 생각에는 체감상 진짜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뛰면서 쏘는 거랑 뛰고 나서 레딩한 다음에 쏘는 거 느낌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느낌이라는 게 자기 플레이에 좀 발을 묶인다는 느낌이 랄까요. 그게 한번 배치도 제동이 걸리면은 좀 불편해집니다 플레이에. 그게 계속 굴러가고요. 하긴 어떤 분이 그냥 유저인데 자기가 정리를 했다 0.3초인가 0.03초가 늦게 나간대요. 네, 큰 차이예요 그 정도는. 근데 그게 굉장히 크다고 이제 하니까 아무래도 네. 저도 안 그래도 한번 여쭤보려고 네. 준비를 했었죠. 이게 네. 얼마나 큰 너프인가. 그게 확실히 굉장히 크다고 하시니까 그게 성능이 유지된 상태에서 되면은 사실은 그래도 저는 할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핵심은 그거는 더 짜증나는 요소고요. 실제로는 파밍 자체가 예전에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것과 딜 자체가 예전처럼 안 들어간다는 거 이게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은 햄스테스코 이제 1회 1부고요. 지금 NLB 다이아리그 8강 KT 비대 훈수 좋은 날 1, 2, 3, 4 경기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